안녕하십니까. 교육이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라서 작업한 적이 별로 없나 보네요. 새롭습니다. 오늘 영희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 묵상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장소로 선택한 장소입니다. 빙수예요. 팥빙수. 블루베리하고 뭐 크랩베리 비슷한 거하고 무슨 쿠키 사람 시리얼 부순 거 같은 그런 비슷한 거. 먹는 게 남는 거죠. 아무리 글자를 파고 들어도 그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되면 그냥 꽝꽝 우리는 먹어야지 선생님의 육신을 갖고 있다. 꽝꽝 도화편에서만 꽝꽝 내가 공부할 때 책 옆에 테이블도 꽝꽝 자, 2022년 11월 2일 유영희. 자, 하나님 오늘은 나가고 싶었으나 참았어요. 요즘 외출하는 날들이 많지 못해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상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창조 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떤 모습들을 보아야 할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세상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며 시간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새로운 것 보기를 원하시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 모습을 이루며 하나로 이루어지는 모습,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만들어 그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심으시겠지요. 저는 많이 웃고 삽니다. 저는 요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과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의 삶 시대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놀랐던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그것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만들었고 또 미래의 시대에도 영향을 주겠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삶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대에 다음의 시대에 다음에 오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흐르며 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남겨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사람이 좋은 것들을 흑설에게 우리를 이어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류 역사를 이루어간 역사 속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소서. 세상에 소리가 많죠. 제가 지난번에 들려줬잖아요. 시간하고 시간 가운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리고 시간 가운데 소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요즘 2028년, 2023년 7월 28일, 오늘은 돼요. 요즘은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지 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맞네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는, 소리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바라는 것으로 자기 존재 확인,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조금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성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옛날에 좀 무지한 시대 때 많은 문명이나 사회, 지식, 그런 종교적, 기독교적인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소리를 바래주셔서, 또 소리를 바래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소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2023년 7월 18일, 오늘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목사와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꼭 오셨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가, 그런 질문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우리 조상, 이전에 살았던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 이후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후손들이 되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질문이고, 또 그런 것에 필요성이 있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에 반항하는 것은 아주 그것을 안 것의 정반대방향의 무지한 행동,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신가, 그리스도는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습을 취하셔서 아들의 형체,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곳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의학적인 지식이야, 과학적인 지식, 의학과 과학으로도 터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해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멜기도 묵상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제가 차후에 다른 이제 자료에서는 좀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의 언급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에도 물어도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성령에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느냐, 가능하느냐, 오늘날 21세기의 과학으로나 그게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죠. 자, 그거 위에도 놀라운 충격적이, 오늘날 과학으로는 그것이 설명된 게 너무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얘기해드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수야, 예수님이 들어오게 구세주 구원자로 오시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께서는 금년도에도 2023년도 12월에 얼마 안 나서 8, 9, 10, 11, 12월에 5개월 있으면 또 오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또 오십니다. 영리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